자, 오늘 빠드기사 빵빵 역대급 계정이 돌아왔습니다. 레전드가 지금 네, 이렇게 14개 레전드가 있는데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14개 레전드가 있는 상태예요. 그 중에 15개 레전드까지 오늘 저한테 의뢰를 맡기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15번째 레전드 김기태, 여기 보이죠? 요거를 저한테 출소를 의뢰하셨고요. 1구 최후 플래티넘 하나만 뽑으면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일반 최후가 있어요. 노말, 노말로 최후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등업을 저한테 요청하신 상황입니다. 등상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몰랐어. 등상권을 일반 카드에는 그냥 등상권을 써야 된대요. 와, 씨.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된다고 해서 이 11만원짜리를 여기에 태워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방에 플래티넘을 의뢰인은 받았지만, 네, 어쩔 수 없이 레어로 갔네요. 레어 갔고요. 미안합니다. 한 방에 플래티넘을 가렸는데 확률이 너무 높지 않았네요. 자, 하급 등상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급 등상권을 또 채용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야, 이렇게 등상권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합니다. 일단 가자. 최형우 진화 플래티넘. 자, 이 상태에서 잠겼구나. 빵빵. 아, 부럽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아이씨. 슈. 레전드 김기태 컴온. 부럽다. 빵빵. 부럽다. 어? 카벤데? 잠깐만, 지현님, 카벤데, 카베? 바꿔야 되는데, 이거?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돼요? 삼보라요? 에이, 삼보라는 욕심이다. 아니, 삼보라 욕심 아니야, 삼보라는. 고급 고유 능력 변경권. 아, 세 개를 저한테 뽑아달라고 하셨는데, 세 개? 일단은 두 장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두 장 쓰겠습니다. 삼보라는 힘들 것 같고, 투보라까지 한번 해볼게요. 아, 레베. 야, 그래도 카베보다는 레베가 낫지 않냐? 그쵸? 카베보다는 레베가 낫지? 카베보다는 레베가 낫죠? 자, 레베. 마지막 한 장이다. 빵빵! 자, 그 다음에 양준혁이랑 김재훈 중에 쓰라 했거든요? 양준혁은 배팅머신의 핵심 타자. 그 다음에 김재현 같은 경우에는 위압감의 스트레이터. 다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바꿔야 돼 이거를? 아, 내 기준에는 너무 좋은데. 자, 김재현을 바꾸겠습니다. 그나마 위압감이 별로 하니까 김재현 위압감을 바꾸겠습니다. 위압감을. 아, 근데 스프레이터도 아까운데. 스프레이터가 가보자 한번. 아, 이건 뭐, 이거는 무조건 유지지. 닭 유지. 한 번 더. 보라 색깔! 앞으로 두 번 더요. 앞으로 두 번. 오케이. 앞으로 두 번. 야! 보라 색깔! 맛있다! 빵빵! 간다! 마지막이다! 떠야 돼! 보라 색깔! 보라 색깔! 우와! 아이씨, 왜 이렇게 나오냐? 한 장 더? 일단 유지하고 한 장 더? 마지막 한 장, 진짜 마지막 한 장. 이야! 오! 플러스 칼! 이야! 우와! 으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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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뭐야? 야! 아, 근데 캡틴이네? 아씨, 캡틴. 캡틴은 근데 의미가 없잖아. 유지하고 한 장 더? 요거 보라 두 번 나와가지고 전혀 안 나올 것 같은데? 투구라가 쉽지가 않아서.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요? 안 쓰는 게?
아 이거 너무 그러다가 폐가 망신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저는 시킨 대로 합니다. 대리니까 말 그대로. 이거 슈스! 야야 슈스다 슈스! 슈스! 이거 어때요 이거 슈스! 슈스! 슈스인데 슈스! 야야 슈스인데 슈스! 야 이거는 됐지? 슈스다 슈스! 못 먹어도 고성공했다. 야. 아이고 목결수 안 지연다. 아, 팁 10,000원. 아, 감사합니다. 김기태 레베 데이터로 쓰면 딱이겠죠? 자, 레전드에다가 배팅 머신. 데이터 전문가. 데이터로 쓰면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데이터 전용 레전드. 레전드를 뽑았지만 데이터로. 아니, 데이터로 쓸 수 있지. 왜냐? 이렇게 좋은 선수가 많이 있는데 굳이 뭐 어? 전부 다 레전드인데 데이터도 레전드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빵빵. 이렇게 오늘 아빠들의 기사 빵빵 대성공. 네, 대성공을 했기 때문에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댓글 빌려주신 안지현님께 오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